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명근입니다. 네, 뜨거운 여름 무탈하게 보내셨죠? 네. 이렇게 또 시정 브리핑을 맞이해서 먼 길 머다하지 않고 이렇게 참가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모든 시에 가 들어갈 것입니다. 방역교통 개선 대책, 방역교통 문제인데요. 특히 철도 문제가 방역교통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12개 철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나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탄 트램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간의 연결, 또 도시 내의 연결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같은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 중국과 대만에서 우리 시에서 결정한 그 충전 방식으로 운행되는 철도 회사를 다녀와서 느낀점 등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청년에 대한 정책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오늘 시정 브리핑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탄 트램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자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탄 신도시와 수원, 오산 주요 거점을 동탄역과 연결함으로써 우리 시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내 연결설 강화를 위해 우리 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여 왔습니다. 동탄 트램 사업의 기본 계획부터 건설까지 성공적 추진과 트램 운영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램 기본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지난 6월 슈퍼 캐퍼시터 플러스 배터리 방식으로 동탄 트램의 전력 공급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전력 공급 방식 및 전용 노선 등이 우리 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보고 운영상의 대비점 등을 파악하고자 중국과 대만에 있는 트램 운영사를 선택해서 직접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도시철도 운영사 광저우 지하철 그룹은 12개의 지하철 노선과 3개의 트램 노선 등 광저우시 도시철도 전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2014년 개통한 하이드 트램은 슈퍼 해퍼시터 단일 방식으로 총 길이가 7.7km에 11개 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개 노선인 황토 트램은 총 2개 노선으로 14.4km에 19개 역이며, 동탄 트램과 같은 슈퍼 해퍼시터 플러스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은 대만 까오송 도시철도 운영사 KRTC로 두 개 노선의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순환선 트램 완공을 목표로 트램 운영과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1km에 38개 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17km에 31개 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자녀간 5km를 금년 내에 완성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까오송 트램 또한 동탄 트램과 동일한 슈퍼 캐퍼시터 플러스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경우 도시철도공사가 대중교통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램이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까오송의 경우 트램이 도시철도 이용률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신교통수단으로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동탄 트램 이용을 위해서 안정성 및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광저우는 기본 요금이 저렴하고 또 이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고 있었고, 까오슝은 현금, 전자카드, QR코드와 같은 결제 방식에 따라서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동탄 트램도 보다 저렴한 요금과 할인 방안으로 대중교통 요금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적합한 요금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강조 파우슝 트램은 계획 당시부터 트램 노선에 대한 인근 지역 부동산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은 역세권 개발이나 임대사업을 통해서 운영 손실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교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 손실은 트램을 이용한 광고 수익 및 동탄역 주변에 수익시설을 유치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조와 파우슝 위탁 운영사를 보면서 시민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느꼈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폭넓게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며 쾌적한 친환경 트램을 제공하려면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성공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건설 부분에 대해서 실시 설계와 트램 차량 제작, 설계 등 본격적인 트램 건설을 위해서 한층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탄 도시 철도 트램은 출퇴근 시 이용하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개념을 넘어서 도시와 어울리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서 2024년 개통 예정인 GTS 동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인기 아이돌 그룹 BTS가 시작한 Love Myself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한 청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 넘치게 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청년들은 취업과 주거 문제 등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기력감, 우울감 등으로 고통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화성시는 청년들이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시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끼고 자존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수입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최초로 청년 취업 끝까지 지원 센터를 올 12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청년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를 매칭하고 청년들에게 분야별 전문 교육 또 현장 실무 경험 등을 시켜서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을 준비하는 화성시 청년들을 위해서 1만원 청년 희망 참가 사업을 NH와 연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만원 청년 희망 참가는 NH에서 시행 중인 희망 참가 월세의 50%는 NH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은 단 1만원으로 참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화성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하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잣돈, 즉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종잣돈을 모으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높은 주거 비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화성시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전세금 보증 지원 사업 외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금의 2%를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월 임차료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큰 어른들도 그럴 텐데 청년들이 처음 사회에서 나와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마음 다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화성 씨는 정서적 고민을 위로하고 조언하는 청년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인 청년 마음 근력 키우기 등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화성시 공무원들은 인구 100만 명을 코앞에 두고 대도시의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구상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쁘지만 화성시가 변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무척 설레이기도 합니다. 화성시는 할 일이 많은 도시입니다. 도시 인프라뿐만 아니라 도시의 벽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생명이 존중받는 화성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100만 대도시, 100만 특례시의 구성원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자연 등 다양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00만 시민의 인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자 시장 취임 후 1호 결제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살 예방 한라인을 도입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동물 농장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차원의 특별 점검을 마쳤고 미흡 사항을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시민과 함께 100만 시민의 반려동물과 함께 생명 친화적인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고자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